222번이요. 다음 중 연립부등식이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있는 걸 구하는 거네요. 탄젠트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되지? 난 이렇게 단원을 그리는 게 좀 편한데 일단 탄젠트 x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딱 45도를 기준으로 좀 작은 값 이 정도의 영역에 해당되겠다. 그죠? 그래서 세타는 요거보다 좀 작고 음수가 돼도 상관없겠네요. 음수가 얼사 탄코니까 음수가 돼도 상관없다. 이쪽 다 해당됨. 그 다음에 얼사 탄 이쪽도 다 해당되네. 이쪽 다 음수잖아. 탄젠트 값이 이쪽은 양수니까 얘를 기준으로 요 정도까지만 해당되겠다. 그래서 굳이 범위를 칠한다면 요 범위와 요 색칠한 범위에는 다 해당되네. 그죠? 네. 그럼 범위를 뭐로 설명해야 돼? 얘는 0도에서부터 0도에서부터 끄거나 갖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니까 4분의 파이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4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요 범위.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일 때는 0이잖아. 아니구나. 2분의 파이인데 무한대구나. 그러니까 얘는 2분의 파이는 같으면 안 되겠네. 안 된다. 그러므로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여기 100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또 여기는 270도 마이너스 무한대이죠. 는 상관이 없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인 이게 몇이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크거나 2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무한대는 상관없으니까 이런 범위로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절대값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럼 얘는 또 이렇게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코사인의 값은 2분의 파이가 60도잖아 원래는? 이렇게 해서 얘가 60도에 해당된다. 근데 이거보다 작으려면 코사인 값은 오히려 이쪽을 이렇게 위로 가야 되는 거죠. 밑으로 갈수록 코사인 값이 커지잖아. 그죠? 또 얘는 절대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똑같은 여기가 60도일 때를 생각해서 여기를 이렇게 색칠하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서 이런 범위를 색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해돼? 이 말이? 응? 코사인 값은 요 값보다 낮은 값이면 값이 코사인 값이 빗변분의 밑변으로 커지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가 코사인 값이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원래 마이너스 값인데 크기, 보호를 플러스로 바꿨는다고요. 그래서 요 부분의 요거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3분의 파이부터 얘가 몇이야? 3분의 2파이겠죠? 3분의 2파이까지. 그래서 요 범위에 해당되는 건 3분의 파이에서부터 얘는 포함되진 않으니까 3분의 2파이까지. 자, 그럼 여기는 180도 더한 거죠? 3분의 4파이부터 3분의 180도 더 있으니까 5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요 범위가 얘네들의 범위야.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겹치는 부분, 해가 될수 있는 것, 공통된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와, 이걸 한 번에 안 그리니까 헷갈리는구나. 한 번에 그려야겠다. 여기다. 한 번에 그리면 얘가 45도죠. 이만큼이 60도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 여기는 몇이야? 시작이 2분의 파이. 결국 공통된 범위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여기 까지죠. 얘는 3분의 2파이보다는 작다. x의 범위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이 범위 요 범위에서 공통 범위는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얘는 포함하지
포함하는 경우네. 얘가 포함이니까. 그래서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파이보다가 아니라 요 각도잖아. 얘는 3분의 5파이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요렇게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아, 될수 있는 것은 요 범위를 다 구하라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얘 맞는 각을 해보면, 어쨌든 90도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얘는 몇이니? 3분의 2파이면 620, 120도죠? 120도면 일단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70도보다 커야 되니까 얘안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는 몇이죠? 요거 30, 300도네요. 310도는 넘어갔다. 3번이 답이다,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